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넹스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유넹스. 오늘은요, 시카고 여행 중 나에게 다가온 3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좀 설레고 달달하고 뭔가 사랑이 피어오르고 몽글몽글한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살짝 스포하자면 제가 아주 빡침을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둘째 날에 시카고 미술관에 갔잖아요. 거기서 만난 분인데 그때 거의 미술관이 문을 닫을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시카고 피자 먹으러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데 나오는 그 대머리 남성분 있죠. 되게 주인공을 좀 은근히 조력해주는, 조언도 해주고 충언도 해주고 조력해주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거의 싱크로율 99.9%로 똑같은 남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여기 미술관 관계자인데 너한테 정보를 알려줄 게 있다. 너가 꼭 봐야 될 곳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 보겠다. 여행 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빠빠이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뭐지? 왜 같이 가야 되지? 내가 왜? 왜냐면 그 아저씨가 딱 봐도 이렇게 방금 제가 아저씨라고 했는데 딱 봐도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좀.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악마는 프라다 입는데 거의 그 아저씨 정도인데 제가 그때 완전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왜 굳이? 왜? Why? 약간 이런 스탠스로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같이 가자 계속 이러길래 혼자 몰래 구글맵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시카고 미술관이랑 시카고 문화센터랑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진짜 걸어서 한 5분 거리? 그리고 완전 대로변에 있어서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다 생각을 해서 같이 어쩌다 진짜 동행을 했고 그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아 이제 다 봤으니까 가도 될 것 같다 데려다줘서 고맙다 하고 이제 보내려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를 안에까지 다 가이드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무슨 티파니 돔이고 막 세계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어쨌든 미술관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예술의 조예가 저보단 깊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주는 걸 듣고 저도 또 나름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그런 거야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여기가 그런데요 과거에는 여기는 뭘로 쓰였고 지금은 뭘로 쓰이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어 그래 이제 다 봤어 고마워 하고 또 온 김에 사진 찍어줄 사람 필요하니까 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겠니? 막 이러면서 그 아저씨한테 사진도 부탁하고 사진 찍어줬어요. 근데 이제 뭔가 진짜 헤어져야 돼. 진짜 더 이상 뭔가 같이 하기에는 더 뭔가 이제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이제 진짜 그냥 관광객을 도와주는 현지인이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뭔가를 더 딥한 릴레이션십을 원하고 뭔가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여지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 봤으면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뭐 안 가는 거예요. 너 가족이랑 같이 뭐 디너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 사실 내가 와이프랑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해서 내 와이프랑 아이는 X에 있고 나 혼자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나는 이제 서울에도 뭐 몇 번 1년에 3, 4번 정도 가고 엑시비션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가고 그래서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다. 너 시카고 언제까지 있니? 막 이러면서 뭔가 미묘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래도 전혀 그런 릴레이션십으로 갈 생각이 더 아예 없었지만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고 심지어 뭐 대머리 아저씨가 저한테 뭔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의 뭔가 그런 릴레이션십을 트라이하는 모습에 너무 빡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단호하게 나 이제 혼자 여행하고 싶고 나 계획 있다. 나는 너랑 그럴 생각이 없어.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파이널리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줬거든요. 명함을 줬는데 You know what I mean? 약간 이러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너가 시카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새끼는 뭐한 새끼야 이러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명함을 그 사람 가고 바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버리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도 그 당시에 거의 10살 정도였으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근데 어떻게 감히 나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니, 내가 뭐, 어디 뭐, 모자라 보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썰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웰리스 타워에서 열심히 잘 보고, 그 위에 제가 4시 반에 도착을 했었는데, 나올 때가 거의 7시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이제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어딜 가든 관광지 모든 곡물이 그렇듯 마지막은 항상 기프트샵이잖아요. 돈을 거기서 이제 관광객한테 이제 뜯어내는 거지. 미에서 잘 봤어. 그 추억을 기프트샵에서 한번 사봐. 이러면서 다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여행지마다 마그넷을 모으는 그런 문화, 저만의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샀어요. 요거를 너무 예쁘죠?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동남아시아계 남자분이 와서 무슨 인형을 주는 거예요. 너한테 주려고 샀다 이러면서 주길래 아, 나 괜찮아. 주지 마. 괜찮아. 이러는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난 진짜 필요 없고 너를 위해서 샀어. 뭐 이러길래 제가 이미 한번 거절했는데도 또 그렇게 말하니까 좀더 단호하게 괜찮아. 나 여기서 그만 보고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계속 있는 거야. 기프트샵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 사서 빨리 그때 그 카페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괜찮았던 사례인데 이제 마지막 사례가 다시 빵이 찌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셋째 날에 윌리스타워 보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카페에서 뭐 먹고 하다가 숙소에 다시 들어가서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재즈바에 갔잖아요. 재즈바에서 칵테일 하나 시키고 막 보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영상도 촬영하고 노래도 듣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려던 찰나에 어떤 또 남성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뉘앙스가 약간 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스몰 톡하고 뭐 그렇게 뭐잘 지내 뭐 여행 재밌게 보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약간 그때 짜증나가지고 너도 잘 지내 이렇게 하고 그냥 나 이제 갈 거야 이러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숙소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숙소랑 이 재즈바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정말 빠르게 해서 잘 도착을 했었어요. 딱 봐도 나한테 아저씨일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50대? 첫 번째 사례는 그냥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야?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아저씨도 명함을 줬어요. 그 아저씨도 명함을 주고, 뭐, 우리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쓰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빼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카고는, 정말 막, 막 재즈도 듣고, 막 예쁜 미술 작품도 보고, 그래서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도 제가 브이로그도 남겼지만 한번 무슨 식어빠진 음식을 줘가지고 이거 다시 데워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고 막 노숙자분도 한번 만나서 뭘 들었던 그런 적도 있고 시카고에서 미국 가서 처음이었어요. 노숙자한테 욕 들은 거. 그리고 이런 기분 나쁜 플러팅 사례도 겪고 이래가지고 뭔가 저한테는 살짝 애증의 도시로 남았어요. 시카고가. 너무 좋지만 이런 추억들도 함께 갖다 준 그런 도시입니다. 뭐제 숙소는 어디였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이 여행 후기 총집합 영상에서 풀겠지만 무튼 그 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여행지에서 하나씩 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다음 여행지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 여행지에서도 대기하고 있고요. 막 진짜 다양한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셨다면 저는 다양한 여행 브이로그 영상과 그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에피소드도 공유를 하고 있고 여행지 갔다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면 좋은 정말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도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